안녕하십니까.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.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작년 한 해 많이 힘드셨죠? 그렇지만 또 새해가 밝았고 우리 또 희망을 얘기합니다. 특히 올해는 청룡의 해입니다. 청룡은 우리 동방을 지켜주는, 그리고 이렇게 기상하고 부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올 한 해 24년 우리 대한민국, 그리고 평택시는 이런 희망 속에서 더 크게 발전하리라는 저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시민 여러분이 살기 좋은 도시 평택 반드시 같이 손을 잡고 만들어 나가길 바라고, 그렇게 하면 성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